기찻길과 바다. 이쪽으로 가면 바다도 왠지 시원하게 잘 보일 것 같네요. 부동산 입지가 먼저다. 오늘 가볼 곳은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입니다. 시내입니다. 여긴 골목이 있고요. 에이구야, 뭐 별 볼 일 없겄다. 아니요, 볼 일 많습니다. 우리 마을 아주 이상적인 바닷가 전원마을이니까요. 푹푹 쪘습니다. 본네트에 계란 푸르면 바로 후라이 될 것 같은 그런 날. 그렇다고 답사를 멈출 수는 없겠죠. 참 한적하면서 깔끔한 모습. 게다가 바닷가마저 착 끼고 있는 예쁜 동네라 한참을 뒤지다 결국 찾아낸 이곳. 진짜 귀한데 맞습니다. 여기 넘어, 큰 길 넘어가 바로 동해죠. 아마 2층 정도 되면 전망도 제법 나올만 합니다. 아하, 어디선가 많이 본 집이죠. 최근 핑크빛 소식 전하는 그분. 한때 모 건축회사가 맹렬히 홍보하던 연예인 그분 집 맞습니다. 동네는 구옥과 신축이 사이좋게 어울려 있는데요. 아쉽게도 전기는 지중화가 아니라 모두 옛날 전봇대 그대로, 가스도 LPG입니다. 바로 앞이 아파트인데 요런 기반시설이라 뭔가 살짝 아쉽죠. 필지들은 꽤 큽니다. 근데 건폐율이 50%라 집들이 촘촘하게 들어선 편인데요. 다행히 중간중간 빈 땅, 텃밭 덕에 숨쉴만 합니다. 저 위쪽은 공원 같아 보이죠? 뭔가 전망대스럽기도 한데요. 이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공원 쪽 돌담도 개비온으로 신경 좀 쓰셨고요. 하지만 주차가 여기도 수도권 전원마을 못지않은 모습이군요. 저 앞쪽에 보이는 게 아파트 단지, 편의시설은 모두 저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또 큰 병원도 근처에 몇 개 있죠. 여러모로 인프라가 제법 훌륭하게 세팅된 동네. 제가 연예인 산다고, 요즘 떴다고 그냥 무턱대고 소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조금 이따 그래픽으로 자세히 설명드리죠. 여기가 남호초. 여러모로 아이 키우기 참 좋은 환경인데요. 그래도 학교 바로 앞은 조금 시끄럽겠죠. 감안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동네 끝 경계입니다. 꽤 아담 사이즈죠. 저 앞에서 꺾으면 바로 처음 시작점이고요. 근데 뭐 크다고 다 좋나요? 이렇게 오밀조밀한 마을도 충분히 매력 뿜뿜. 이번엔 이렇게 꺾어서 안 본 데 좀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은 부영 아파트, 왼쪽은 상업지 준주거지역. 아직 빈 땅이지만 식당이라도 쭉 들어서면 아무래도 마을의 영향이 좀 있겠군요. 저기 학교 옆으로도 또 아파트가 보이죠. 근처 아파트 모두 합치면 약 1200세대. 강원도 동해시치곤 꽤 빵빵한 편인데요. 이 정도면 웬만한 인프라, 근처에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원마을 고르실 땐 주변에 아파트가 얼마나 들어와 있나 꼭 살펴보시라고. 이 마을이 좋은 예니까요. 다시 돌려보시고 참고하세요. 여기서 꺾으니 또 저 앞에 그분 집이. 동네가 작으니 뭐 다 그렇죠. 차로는 이쯤 보고요. 이제 내려서 바다 구경 제대로 시켜드리죠. 이 마을하고 초등학교는 이렇게 가깝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약간 언덕길로 돼 있어서 평릉공원이 저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릉공원 화장실인데요. 상당히 귀엽네요. 네, 이쪽이 바로 입구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저쪽에 안내도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아, 상당히 다양하게 오밀조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은 이렇게 살짝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바다도 왠지 시원하게 잘 보일 것 같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예상대로 마을과 바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펼쳐져 있습니다. 와, 정말 장관이네요. 요 아래쪽에 우리 마을이 있고요. 바다는 저쪽에 이렇게 한눈에, 동해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저쪽이 무코항이고요. 요쪽이 버스터미널 쪽. 그리고 요 앞에는 해안로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아, 이런 식으로 해돋이를 볼 수 있게끔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해안로에는 버스가 몇 대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아, 395번 한 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해안로를 따라서는 이렇게 자전거 길과 이렇게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요. 길 건너에는 큰 빵집, 대형 커피숍,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은 저 아파트 쪽으로 가야 나올 것 같네요. 우리 마을 앞쪽에는 코아로 아파트, 사랑으로 아파트 등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보이고요. 저쪽에 초등학교 있고 우리 마을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안로 앞쪽에 저 위로 가면 바다가 조망되는 그런 집도 보일 것 같네요.
마을 바로 앞쪽에는 작은 주차장도 있고요. 해안숲 가는 길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쭉 내려가면 아 여기 기찻길 보이고 저쪽에 바다가 잘 조망됩니다. 완전히 여행 온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이렇게 걷기 좋은 산책로가 바다 옆 산책로가 있다는 게 우리 마을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가슴이 뻥 뚫립니다. 아 시원하다. 간단하게 동네 입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을 향은 남동쪽 괜찮습니다. 뒤쪽으로 아까 보신 공원이 아늑하게 잡아주고 있고요. 또 바다가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간격을 두어서 자연스럽게 해풍이나 모래 등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장점. 조금 더 멀리 볼까요? 아하, 바로 아래가 동해시청이네요. 근처에 경찰서, 우체국, 이마트까지 마을에서 불과 5분, 1.5km, 상당히 가깝습니다. 여기서 동해선, 동해IC까지도 코앞이죠. 마을에서 10분, 4.3km. 또 왼쪽으로는 동해병원이 양 옆으로 포진되어 있고요. 노인의료시설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 위로 살짝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무코항, 유명 낚시 포인트죠. 근처에 수산물도 호평이고요. 게다가 근처에 각종 수변 공원과 해수욕장들은 그냥 덤입니다. 고백합니다. 저도 처음엔 연예인 집 있는 동네라 찾아봤어요. 근데 가보니까 우와 진짜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동네더군요. 개성도 분명했고요. 그분이 괜히 여기다 집을 지은 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강원도 전원 마을 진짜 많기도 엄청 많습니다. 참 많은데요. 뭐랄까 특색이 거의 찾기가 힘들더군요. 산이나 IC 쪽에 붙어있는 것들은 수도권 마을들하고 완전 판박이고요. 바닷가 쪽 거긴 대부분 카페나 펜션으로 덮여있고요. 그래서 더 이 마을을 추천드립니다. 아 혹시라도 강원 쪽에 더 좋은 마을 알고 계시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집이 온전히 홀로 서길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